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첫 번째 매치 시작합니다. 임팔라에서 시작해서 라코브레리아까지 이동하는 비행기 동선입니다. 안전구역이 미라마 북부 쪽에 걸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젠지가 쿼드로와 라베가가 지금 킬로고 기졸로고 뛰었어? 그러면은 저쪽 위쪽에서 타고 내려올 때 피해가 있겠네? 충분히 예상하고 타격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심해야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젠지 피오 옆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자, 피오 나왔어요. 대형 사고 납니다. 차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지금 거리가. 이거. 네. 라베가 초반에 엄청난 피해 입을 뻔했는데 일단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불안했냐면 젠지가 초반에 지나가는 차량을 상대로 리드샷으로 끝내는 경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지금 지나가길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이죠. 그렇죠. 지금 스퀘어는 잘 가고 있어요. 피오가 근처에 또 있습니다. 네. 피오가 가는 거. 하필 피오가 있는 곳에 왔어요. 라베가 오늘 안 풀리네요. 네. 왜냐면은 젠지가 페카도 안에서 파밍을 하고 본인들이 파밍하는 일대가 여기였기 때문에 방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오는 석조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라베가 레이닝 선수가 와서 차도 주고 갔어요. 네, 사자의 입에 그냥 그렇죠. 저절로 들어간 골. 네. 스스로 꿀꺽해버렸죠. 자, 마지막 자기장까지 안전구역까지 생존할 확률 미라마에서 가장 높은 팀이 레인저스와 젠지입니다. 자, 다음 안전구역. 레인저스 쪽입니다. 네, 쿼드로와 젠지의 움직임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부터 집 나와야 되니까 이번 분부터 잡아라 그냥. 우리도 나가야 돼. 설 자리 찾아야 돼. 붙으면 자리 팀이나 이번 붙는 거 봐야 된다 너. 너가 체크하고 자기들 잠길 때 3번보다는 4번 쪽 붙는 게 어떨까? 유치하게 돼봐 한 명이. 시라도 따봐. 4번이 괜찮은 거 같아. 3번, 태민이만 2번 고정하면 돼, 오케이? 나머지는 4번. 나머지는 다른 데 봐봐. 4번 가면 미래 없긴 해. 양각을 두드려 맞고. 근데 3번 각으로 가든지 아니면 2번 쪽 부킹에 쓰던지 알아서 해. 대명에서 말 맞춰. 3번 각 써. 3번 각 쓰자. 왼쪽 각 열린다 써요. 여기 똥간 있거든. 똥간. 똥간 들어가도 되고. 똥간 가면 작업방. 작업방에. 나도 갈게. 써. 준비하자 그러면. 먼저 간다. 먼저 그러면 2, 3번 라인 쓰자. 쿼드로도 봐줘야 돼. 쿼드로도 봐줘. 쿼드로 봐줄게 내가. 쿼드로 컨테 쪽에 차 타면 돼 써요. 붙여버리죠 여기. 자, 붙어주죠. 레인저스 쪽입니다. 자, 왼쪽 타이어 터트려버리고 쿼드로의 각도가 안 나오는 그런 거 유지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지역을 로켓 선수가 잡아주고 남아있는 선수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쿼드로의 위치가 들어오는 젠지 상대로 사실상 일방적으로 사격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 몸을 내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그래서 지금 미라도 기자, 미라도 에스터 기자, 미라도 선수 이야기 들어보죠. 네. 자, 이거 바퀴 다쳐져서 백업 불가하지 않나요? 지금은 젠지 입장에서는 쿼드로에게 맞고 오피게이밍 레인저스한테도 맞고 그냥 계속 그냥 버티는 플레이밖에 사실 할 수가 없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에스더가 기절한 상황에서 젠지 로키 선수가 서프라이즈 있습니다. 이러면 절반만 걸렸습니다. 자, 이거 차량 이용해서 그냥 벙커처럼 다 터트리고 그렇죠.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젠지가 눈치 보면서 지금 인서클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점자기장입니다. 쿼드로 4인 스쿼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아, 에코가 결국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지네트 스포츠 4위로 마무리. 태민 기절. 자, 그럼 오피게이밍 레인저스 입장에서도 선택을 해야죠. 젠지를 정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렇죠. 지금은 1등을 하기가 좀 어렵다 생각이 들면 빠르게 젠지부터 정리하고 쓰니까 그런데 쿼드로가 두 번째 매치 미라마에서 펼쳐집니다. 비행기 동선은 임팔라 북부에서 몬테누에보로 진행이 됩니다. 3시에서 9시 방향이에요. 거기에 탑승합니다. 자기장이 한 번 더 북쪽으로. 그렇습니다. 네. 외곽 쪽에서 지금 교전을 통해서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건 스케어와 그리고 젠지. 이쪽 구도가 지금 교전이 일어날 수 있는 위치긴 합니다. 디토네이터와 쿼드로가 상당히 인접해 있습니다. 네. 서로 기절시키는 모습이 나오긴 했었지만 뭐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큰 교전은 당장에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젠지가 그냥 차량을 이용해서 크게 들어오는데요. 네. 그냥 찔러버리네요. 그쪽에 오피게이밍 아더 그리고 라베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젠지가 스케어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한번 가둬주는 플레이가 가능하다면 네, 상대방을 한번
잡아먹을 수 있는 위치도 가져갈 수 있긴 한데 그리핀 블랙의 약간의 실수 허드로는 방 뺐습니다. 다음 안전구역 산마틴 중앙입니다. 찌르다 그냥 이거 1번에 있었어. 제스가 CH 오프게임 아도요 어떻게 질렀어. 그러한 게 나 지금 봐야 돼. 쳐서 들어가자. 대열 맞춰. 대열 맞춰 가자. 대열 맞춰. 아 이거 일자로 한번 산마틴 지르려는 생각인데 쿼드로와 디토네이터가 지금 건물 양쪽으로 먹고 있거든요. 네. 자 쿼드로와 디토네이터가 지금 계속 도로를 지키고 있는데 젠지 지금 들어가면은 자 그래도 지금 디토네이터가 이동을 해서 쿼드로가 남아있긴 하거든요. 자 젠지 이동합니다. 젠지 아 근데 이게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입한다. 그렇죠. 자 델타 자 여기서 델타가 그냥 보내주니까 그냥 지나갑니까? 그냥 지나가요. 자 먼저 출발한 디토네이터를 무너지고 있는데 젠지는 좀 차사고 났어. 차사고 났어. 살짝 더 지나요. 이쪽에 디토네이터 로키 자 디토네이터 건물의 디토네이터거든요. 디토네이터 자 피오 아쿠아파이브를 저 피오와 체력도 썼는데 자 피오가 아쿠아파이브를 잡아냈습니다. 자 기적적으로 한번 생활하나요. 아 피오 야 왜 피오가 진짜 스탯 괴물인지를 지금 보여줬죠. 아 젠지가 결단력이 굉장히 과감했지만 상황이 잘 맞아떨어진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디토네이터가 먼저 빠져나가면서 쿼드로가 포지션을 옮길 때 그때 들어갔거든요. 상당히 운이 좋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본인들의 실력으로 해결하고 네. 아, 내가 뒤질 생각하고 가줄게. 아 죽을 생각 해야 돼 이거. 자기야 너무 안 좋아. 2번이야 확인.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박아 그냥. 거기 들어왔어 그냥 여기 꼬르 찾고 우리 여기 들어왔어 꼬르 찾고 이 놀이야 우리 집으로 와봐 내 집으로 와봐 있어 안에 있어 뒤집 근데 골로 안 받았어 나 죽었어 끝 나이스 나 들어왔어 1번에 있다 소리 확인했어 야 디테일 끝났고 MBG가 어디야? 1번에 있어 여기쯤에 있어 3번에도 있고 야 이거 힘들다 천천히 하자 이제 우리 둘이 천천히 해야 할 것 같아 3번 1번에 있어서 못 들어가 우리는 뜨다 형 너 폭 좀 해야 돼 나 여기 그냥 집안에 들어와 있어 잘 알겠어 휴 형 혼자 해 형 들어가는 거 내가 찢을 수 있어 거기 그럼 됐어 그럼 3번이랑 뭐 싹 다 찢을 수 있어 아, 3번 예. 라인 다 아 남쪽 이렇게 뛰어와야 돼 이거 들어갈 것도 생각해봐 그냥 당장 못 들어가 이번에 사람 있어가지고 서클 괜찮다 네 꼭대기 다 나와야겠다 창고로 애들 다 내려야 돼 이거 한 명 내 쪽 와봐 그냥 뒤에 킬 먹자 태민이야 가봐 태민아 와 킬 먹자 여기 형 2번 봐줄게 230방향 봐줄게 약간 내가 태민은 버티면 되니까 에밍의 끝 됐어 뭐야 뺏겼네 라베가 둘 MBG다 저기 MBG 있어 서두리 라베가 끝 포기하고 확인했어 이거 들어봐 이거 슬슬 건너와야 돼 4번들 때문에 지금 건너오는 게 좋을 것 지금 같은데 건너와, 지금 건너와야 돼 건너와야 돼 알겠어 수자 형 건너올래 가자 같이 출마트에서 건너자 다음 봐줄게 아 지금 뛸게 형 가자 MBG 끝 1점 받았어 나이스 네. 괜찮아 나이스 그걸. 들어봐 이거 2번까지 지날 수 있겠어? 2번에 갈 수는 있거든? 근데 들어가면 우리 힘들지 않아? 작업당하기 너무 쉽다 집이 형 그다음에는 집이 너무 어렵다 거기 여기 집에 있다? 3번 1층 이거 우리 진행해야 되거든 연막 까고 피오 포탑 쓰고 다음에 서클 안 걸치면 1번 들어가자 야 1번 뛸 때 2번한테만 주시면 돼 응응 내가 연막 켜줄게 일자 보관하던 집에 쟤네들도 아니야 이거 못 나올 거야 다음 서클 보고 하자 다음 서클 보고 어차피 뭐 아까 8페이지면 걸리게 할 거야 들어가야겠다 이거 다음 이거 야 차피 여기 어쩌면 어차피 센터 2번이야 우리 여기서 뭘 거 다 쳐먹고 가면 돼 그냥 오케이? 확인했어 오케이 알았어 이제는 그리핀 블랙의 레이지 선수 그리고 팀 쿼드로에 나눠져 있지만 기켄촉 수류탄 네 에스더 확킬 내면 확킬 낼 수 있는 수류탄이죠 이거? 그렇습니다 제대로 들어갑니다 홀인원이에요 와 기가 막힌 수류탄이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네 그냥 한번 빨리 발소리 4번도 4번도 발소리래 봐야 벌써 간다 벌써 간다 간다 밖에 못 밖에 뗀다 나 조금만 더 힘들어 승인아 앞에 무슨 볼을 뽑아라 갖고 기다려봐 쉿 이렇게 잡았어 앞집 1번 잘라놓은 거야 자 이 좁은 원에 여덟
팀. 네. 그리고 총장기장. 와, 난리 났네요. 이거 아, 글쎄요. 자기장 중심에 있는 건물에 있는 팀 EVGA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요. 네. 테메리아도 수류탄 맞고 넘어졌습니다. 8팀인데 지금 네. 정자기장이에요. 아, 팀 스퀘어도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뚫을 수가 있다. 아카드 수류탄, 아카드 네. 수류탄, 아카드 수류탄. 자, 수류탄. 아, 벽 파고 벽 상단 맞았어요. 젠지 건물 안쪽에 아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젠지가 잡아먹어요. 스퀘어와 젠지가 팀을 잡아먹고 남아있는 3명의 선수들 들어가면서 한 번 더 교전해야 됩니다. 자, 연막탄 계속해서 남기면서 뿌려줘야 되는데 자, 수류탄 연막탄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네. EVJ 쿼드로 못 막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에스더 누웠어요. 지금은 좀 더 뭉쳐있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수류탄 각 때문에 위험할 수는 있지만 네. 뭉쳐있는 게 중요해요. 쿼드로도 지금 화상공세 유지하면서 밀어 들어갈 생각하고 있죠? 네. 자, EVJ 이거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승 못할 수도 있어, 쿼드로 때문에. 자, 쿼드로가 밀고 들어오는 거 봐야 되고요. 자, 자기장 맞고 나오고 있어요, 피오. 자, 자, 이쪽에서 자, 팀 스퀘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쿼드로 제대로 붙었죠, 이거. 자, 팀 스퀘어 탈락. 자, 인파이팅 계속됐는데. 네, 디피시 달아와는 지금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밀고 들어오고 있고요. 젠지도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옆집, 우리 원래 있던 집. 가깝게, 옆집 가깝게. 야, 왔다 튀어나와, 튀어나온다. 1층 막아줘, 1층 막아줘, 1층 막아줘. 1층이야, 나. 1층 나도 1층이야. 자기네 몸나 1층 봐줘, 나. 내쪽 봐줘, 내쪽 봐줘. 봐줄게. 2주 닦을게. 자, 여기 붙여서, 여기 1번. 옆집에 있다, 우리 옆집에. 슬슬 나갈 준비해봐. 우리 뒤에 붙었어, 1번. 여기 나가렸어. 2층 갈게. 아, 때려, 때려. 거기 보일 텐데 수도요. 슬슬 나갈 준비해야 돼. 설레봐, 설레봐. 감사합니다. 내 쪽에서 살려. 맞아. 설레봐, 설레봐, 빨리 간다. 손 들어, 손 들어. 나갔어. 나가야 돼. 거 뛰어 거. 일단은 1번 쏘면 돼. 조금만 버티면 돼, 조금만. 아, 계속 들어가 봤습니다. 괜찮아, 뛰어요, 까비. 아, 까비. 네 번째 매치 비행기 동선 나왔습니다. 서번이 우측에서 페리피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대부분의 팀들이 중앙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랜드마크를 가져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요. 네. 들어가자. 아, 자기장 진짜 존나 대단해. 밀려? 자기장 나이스. 야, 어떡할래? 강북 돌래? 중간으로 갈래? 나 이거 힘들다. 모두 왜 포기한 대요? 아니 포기한 거 중간 놀래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거 어떻게 민이 남아 민이? 형 좀 포기하는 목소리 있던데? 민이 안 나오고 아, 스르르는 있어 형. 그럼 이빨 제가 오다 할게요. 아 망했네. 여기 여기 3번 바로 째리면 돼. 어떻게 생각하? 여기 필요한 사람 시끄러 나 배에 필요. 3번 쌉 가능인데 꼬다리 필요한 사람 꼬다리 AR 꼬다리 괜찮 전 꼬다리 네. 버린다 그러면 다 같이 2번으로 건너가자. 2번으로 그냥 3진 말고 2번으로 가게 가자. 얘를 맞추고 많이 무서워. 야 나도 못해 미안한데. 야 얘 차 지나간다 지금. 1번으로 지나고 있어. 바꾸라고 바꿔야지. 뺏겼잖아. 이걸 너무 늦게 나갔어. 너 위로 돌던가 강북 다리로. 와, 너 동산 먹고 그거 하던 대로 하자. 하던 대로 이번 먹자. 이번 오케이? 에이 망했다 이 판. 야 빵꾸 아니 뭘 망해. 망했다 이 판. 왜 갑자기 왜 망했어. 아니 못 돌아가. 집중해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해. 다이프 눌러. 너는 기억 잡아서 시야 떠줘 엠마. 내가 따줄게 기억. 나 닭다리 시야 따줄게. 과연 선택이 맞을지. 야스나야 중심입니다. 여기랑 맞은편에 또 한 채가 또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 태민. 자 젠지. 아 그리핀 블레 오늘 힘든데요. 그렇습니다. 계속 각 팀들을 상대로 어? 지금 교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위험했어요. 네. 자 그리고 에스더. 자 아더가 여기서 한번 괴롭혀 주는데요. 네. 오정재 기절. 자 수류탄. 아예 진짜 잡아먹는 태민. 것도 안 되는데요? 네. 태민! 자, 오정재 지금 일찍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테! 로테! 와! 이야, 야. 이거 마치 모리 사냥하듯이! 네. 레이지와 피키를 모두 잡아냈어요. 여기서 피오가 잡히지 않아야 돼요. 네. 이거 수색하겠죠. 자자자자.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아, 이거 너무 승리에 취할 수 있어요. 네. 승리에 취할 수 있어요. 차고 돌리자. 기억자 내가 돌려야 돼. 겹친다. 얘들도 오는 것 같다. 얘들아 같이 가야 돼. 돌린다 나. 싸울 준비. 올라가서 바로 가야 돼. 누가 더 빨라? 올린다. 얘들이 더 빨라. 빠르면 밑으로 내려가도 돼 그냥. 차고로 와봐. 나 이미 내려왔네. 나 죽었어. 야 차고 들어. 차고로 들어간다. 로키야 차고로 들어간다. 살짝 돌릴게. 조심. 빼. 내려간다 차고에서. 수도 안 하기 좀. 수도 안 하기 좀. 차고 320. 야 천천히. 돌아도 차고 돌. 차고 돌. 로키 쪽. 나이스. 라스터나. 붙어. 하나는 몰라. 밑에 집 들어왔어 여기. 붙어줘. 붙어줘. 아니면 한 명 젠지. 4번 쪽 조용해. 4번 조용. 자 이거 움직이면 이거 차탈 때. 고민될 것 같아요. 네. 투하트 선수 입장에서도 보고 있어요. 그건 안전구역 아니기 때문에 자 피오가 먼저 이동을 하는데 자, 남아있는 선수들은 지금 남아있는 그 잔여 병력을 주스 체크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자 에스더 차량을 이용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연방 니꺼지 내가 쳐놨어. 꼬리 자득이 딱 좋은 각이긴 한데 자 로키 어? 네 저는 젠지가 토아트 선수의 존재를 알고 지금 변수 작업만 하면 태미점! 네! 변수 작업만 되면! 자 그럼 적발했어요 일단 네. 이번 게임에 했습니까? 치킨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 에스더와 피오 돌아오나요? 네 위치를 확인했어요. 수류탄 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출발 다 갔어요. 네 하나 더 다시 하나 더 로키 쪽 계단 쪽 2대1 구도기 때문에 확답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와, 위험했죠. 많이 줄었습니다. 차라리 야 이런 안녕히 판단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죠. 네. 네. 이 판단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로키 맞았습니다. 로키 샷이 오늘 매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로키 HP 7 남았거든요. 와, 자 그거 이것도... 상관없이 그냥 쏘려는 거죠. 네. 네 이거 위험해요. 다리 지나갈 때 어, 많이 붙었었네. 아 근데 여기 나비. 싸움 난 거 제대로 캐치한 미디어 브릿지가 한번 공략 시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미디어 브릿지가 젠지 쪽에서 사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 이쪽에서 전투를 완전 집중할 수 없긴 하거든요. 자, 저스틱스까지 왔어요. 자, 천천히 가,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빨리 쓰기 전에. 확해. 파격 좀 박았어, 파격 좀 박았어. 천천히 해. 뒤부터 막아, 뒤부터. 이거 이번에도 어디 가는지 봐주고. 싸운다, 이거 킬 뺏어 먹을게, 얘들아. 쳐들이 쉿! 주유드라인. 보정제. 나 4번 쪽 쳐줘. 너 보여줄 때 나이스. 데미지 둘. 나메가 둘. 데미지 둘. 나도 안 와. 데미지 둘. 나메가 이거 데미지 아니야? 싸우고 있어. 얘네 박았어 1번. 나메가도 하나 MBG, 죽었어. MBG, OPA, 라베가 다 같이 있어. 자 젠지까지 지금 지르면서 야스나야 중심으로 대다수의 팀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팀스케어와 지금 엔투스 포스 정도만 야스나야를 벗어난 지역에서 자리를 한번 잡았고요. 힘 집중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아 밀밭 쪽입니다. 팀에 따라서는 위치에 따라서 지금 총기를 바꾸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지금 중앙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팀들은 총기를 바꾸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아 피오 이누닉스에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화킬 내기 위해 수류탄을 던져보는데요. 태민 역시 HP 많이 줄었습니다. 역시 경찰서에 대한 시야의 이득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다나와 DPG고요. 네. 아, 각 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지금 EVGA와 다나아가 포탑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상대방을 쏘기 위해서 나도 몸을 내밀어야 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소독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VSG도 외곽 쪽에서 들어오는 적들을 좀 보고 싶은데 그렇죠. 지금 시야가 확실하게 좀 잡히지가 않고 있고요. 태민 선수 누워주면서 또 킬포인트 네. 올렸고요. 자, 이스패치 스포츠가 붙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오 헐크를 기절시켰습니다. 피오는 기절한 거 살려놓으면 네. 뭔가를 해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 아 이렇게 되면 T1과 네. DPG 다 나와. 자, 무지개 아파트 입주민인
EVGA도 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PO 다시 한번 기절.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터가 좋지 않습니다. 네. 나와야 돼요. 자, 로키와 그리고 지금 디토네이터 위키드를 살려서 지금 디토네이터가 한 번 더 볼 수 있긴 해요. 자, 여기서 컵파이브 놓쳤어요. 소리를 놓쳤습니다. 네. 남겨놨네요 또. 그렇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이야. 자기 엄청 느려. 그리고 지금 T1은 들어오는 로키 정리하고 들어오는 스타로도 보면서 큰 그림 그리면 돼요. 아, 역 수류탄! 피 같은 수류탄인데. 예. 아, 근데 너무 좁아요. 네. 나올 곳이 정해져 있고. 아, 아, 로키 마무리됩니다. 아. 나한테. 야, 왼쪽으로 튕긴 거야. 죽어. 가볍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